예, 안녕하세요. 키움 유로즈 감독 홍원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번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된 장재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인 포수 김시 아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인 내야수 김휘집입니다. 난해하다. 어? 자기 얼굴 그린 것 같아. 김희진, 맞지? 김희진. 감독님, 좋은 경험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캠프 때 느끼고 얻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. 계속 발전해서 믿음직스럽고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희진. 요거는 약간 디테일하게 그리는데 이거 장재영 선수 어? 틀렸네. 야, 시향이 그림 잘 그리네. 신경 써서 그랬어. 신경 써서? 투수들도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리드해야 돼. 감독님 언제든 올라올 수 있게 준비 잘 해놓겠습니다. 한 계단 한 계단 잘 성장해서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독님 멋지십니다. 기억에 남게 될 제자 시향. 고마워 시향아. 나중에 화가해도 되겠어요. 진짜 설명. 제니 실망인데. 안녕하십니까 감독님. 올한해 잘해서 꼭 1군 엔트리에 들고 싶습니다. 잘 지켜봐 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독님 사랑하는 제자 올림. 장재영 이 그림 약간 실망이다. 예술 점수 야구나 잘하자. 첫인상. 장재영, 재영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봐와가지고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, 그리고 너무 잘 성장했다는 거, 시향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답지 않게 열심히 하고 또 생각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성숙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, 근데 휘지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하는 자체도 굉장히 영리한 것 같고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보여가지고 그 덩치 큰 여우? 키워드 사윗감이고요. 야구 실력 이런 거다 제외하고. 지금 우리 딸이 지금 23살인데 지금 그럼 연상인데 다? 연상 괜찮겠어? 저 연상 좀. 글쎄 너한 박자 늦었어. 그럼 나 희집이로 그런 사윗감 할래. 얘들 약간 정치적이고 희집이 한번 생각한 거 보니까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사회생활. 그러니까 학교 생활할 때는 보호자가 여러분들을 그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. 근데 이제 프로라는 거는 사회인으로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야구 생활도 더 훌륭하게 할수 있고 또 사회생활도 잘 적응할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박수 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박수를 강요하고 키워드는 신인의 마음가짐이고. 일단 프로에 지명이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야구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잖아.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강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. 박수 안 치냐? 다음 주. 아침에 딱 눈을 딱 떴어.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. 야구 얘기하면 또 혼난다.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. 항상 듣는 노래가 있어가지고. 혹시 그 음악 뭔지 물어봐도 돼? 잘될 거야. 라는 노래인데. 구피에 혹시 잘될 거야?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불러줄 수 있어? 지금 거의 한달 넘게 지금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하잖아. 그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?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생활이 적응이 된것 같아요. 지루하다기보다는 하루하루 되게 흥미롭고 그랬는데 약간 학교 오는 느낌? 그러니까는 지루하지 않고 뭐 지치지 않았다는 그 얘기에 굉장히 지금 의외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. 그러니까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고.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이나 정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증표거든.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나 생각하고. 국내 캠프는 처음이라
그리고 이제 이 돔이라는 이 실내 공간에서 뭐 한 달 넘게 훈련하면서 굉장히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지쳤을 텐데 그래도 뭐 계획대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뭐 시범 경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즌을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야, 이 박수 칠 정도 분이 아니야. 네가 먼저 쳤지 지금. 아이고. 글쎄요, 뭐 국내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날씨에 영향을 받질 않고 동문구장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계획했던 훈련을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또 너무 한 곳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는 집중력이라든지 부상 선수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분위기가 좀 이분이랑 다르니까 집중할 수 있고 선배님들 다 보면서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그랬던 점이 좋았어요. 많이 배울 점도 배우지만 배우면서도 조금 더 제가 이 형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거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의 이제 부족한 점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뭐 NC는 전년도 우승팀이기 때문에 올해도 뭐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 제가 생각은 LG 트윈스가 그 전력 보강도 많이 됐고 굉장히 강력한 뭐 다크호스로 뭐 될 것 같습니다. 이 팀만은 꼭 이기고 싶다? 9개 팀이 저는 전부 다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한 팀에 그 포커스를 안 맞추고 저 9개 팀 모두 이렇게 맞추고 싶습니다. 저는 추니스 선배님 상대해보고 싶습니다.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타자이고 잘 치는 타자로 각인된 타자이기 때문에 삼진보다는 아웃을 목표로 상대하고 싶습니다. 같은 연고지인 이유리 선수랑 승부해보고 싶습니다. 고등학교 때 저희가 동성고랑 광주일고랑 시합을 하는데 이유리 선수가 던져가지고 저희가 졌거든요. 중학교 동기였던 LG 트윈스 이민호 선수 상대해서 평생 놀려먹을 수 있도록 홈런은 민호가 좀 마음 상할 것 같으니까 자중간이나 우중간에 장타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민호야 화이팅하자, 사랑한다. 작년에 제가 이제 집에서 TV로 이제 NC하고 두산하고 황시즈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작년에 그 우승한 퍼포먼스를 보고 내년에는 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NC랑 한번 다시 한국 시리즈에서 붙어서 저희 홈구장인 이 고척돔에서 멋진 세레머니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. 저는 두산 베어스랑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최근에 키움이 준우승했을 때 두산 베어스한테 졌고 아버지가 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복수를 해서 꼭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분들, 팬분들 고생 많으신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야구장에서 큰 함성과 함께 히어로즈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그 플레이를 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운동장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많은 팬분들께서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멋있는 플레이,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신인답게 패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꼭 올해 우승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키움 히어로즈 화이팅!